헬로 밴드 블로그에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은 지난 11월에 방문한 안면도 자연휴양님과 수목원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자연휴양님 쪽에 주차를 하고 이동합니다. 이곳은 수목원 지구, 자연휴양림 지구 두 곳으로 나뉘는데요. 수목원 지구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숲속의 고요함과 신비로움을 맛볼 수 있는 175만 면적의 대규모 수목원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자라기 시작했다는 토종 붉은 소나무 안면송도 보고요. 안면송은 태안지역의 방풍민으로 집중육림 관리되었다고 해요. 구독해주시면 힘이 나요. 단풍이 곱게 물든 수목원의 가을 정취에 빠져드네요. 안면정에서 자연휴양림 전경도 한번 보고요. 자연 형태의 연못을 이용해 생태적 특성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생태숲 지원. 고려 청자를 땅속에 반쯤 묻어놓은 형상을 연출한 청자 자수원. 조선시대 별서정원 양식으로 만든 아산원도 들어가 봅니다. 아산원은 2002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기념하여 현대그룹에서 기부한 전통 정원입니다. 아산원으로 들어오니 고풍스런 분위기가 참 좋네요. 조경이 아름다운 지피원도 구경했습니다. 악어인가요? 너무 귀엽네요.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자랑하고 예쁜 꽃들이 가득한 수목원 지구였습니다. 이제 자연휴양림 지구를 걸어보았습니다. 스카이워크 방향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스카이워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연휴양림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바지락봉입니다. 특별한 뷰는 없네요. 모시조개봉도 들렀습니다. 정말 걷기 좋은 산책길이네요. 이제 산림전시관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산림전시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안면도 자연휴양림에서 서식하는 안면송. 희귀식물도 보이고요. 목재 생산 과정과 목재의 용도. 산림의 효용가치 등 산림에 대해 다양하게 전시한 공간이었답니다. 힐링하기 참 좋은 안면도 자연휴양림이었습니다. Thank you.